제가 1년 정도 필요한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첫 회사를 퇴사했을 때도 2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요. 한 달에 실제로 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제 생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이연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사회생활 시작이 디자이너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패키지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저만의 시간을 갖거든요. 첫 번째 퇴사는 사실 준비를 잘 하고 싶었어요. 비행기로 치자면 이제 착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리 해본 마음의 준비는 뭐였냐면 모의 거지 실험 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다면 가정을 해보고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요리를 어떤 거 해먹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소비를 줄여야 되지? 이러면서 내가 얼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줄이고 줄여도 그 각자의 사이즈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 혼자 책임지는 1인 가구니까 1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안에선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한 5,60이었던 것 같아요. 월세도 되어 있고 공과금도 있고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제가 용돈으로 쓰는 게 한 7,80이었거든요. 친구를 만나거나 제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하는 돈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년 정도 필요한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먹여 살릴 때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 거 알았으니까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 되겠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그런 가능성을 실험했던 것 같아요. 월급 외에도 부수입 100만 원. 저는 그것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사 입사했을 때도 그냥 계속 다른 일들을 했었어요. 퇴사를 한 다음에 그런 외주일도 끊이지 않아서 그때 벌이는 한 200 정도? 그 정도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벌이만으로 의존할 수 없다. 나에게 주어진 한 조각의 파이만으로는 사실 그 사이즈 이상으로 커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면 딱 그 정도 사이즈의 지출이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나를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없으면은 나는 내 삶이 붕괴가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여분의 돈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것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 외주였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버는 돈보다 그 시간에 그냥 체력이나 뭔가를 아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돈을 이만큼 준다고 매번 불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거나 가치가 있거나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 누워있는 게 더 나은 일이라면 누워있어야겠다. 저는 사실 삶에서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학생 시절이 약간 납치되듯이 취업이 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처음으로 삶에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고 이걸 내가 잡지 못하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루틴이 필요하다. 근데 그 루틴이 제가 못했던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못했던 게 저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구민회관에서 수영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주 5일 가는데 65,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면서 수영 학원을 먼저 다녔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저를 먹여 살리는 거.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운동 갔다 오고 이게 새끼를 차려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히니까 삶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아 루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누워있다가만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퇴사한 다음에는 진짜로 딱 소속이 처음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인정의 반토막이 그냥 없어진 느낌? 지금이야 이제 이연이라는 이름이나 브랜드가 커져서 그렇지만 그때는 뭐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나를 수식할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퇴사하고 했던 게 그 카카오 브런치에 작가 신청을 하는 거였거든요. 통과하면 이제 작가라고 불리니까 한 번에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우와 작가라니까 그러면서 얄팍하지만 작가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소속이 없을 때 불안한 거는 이 불안을 굳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고 다니면 더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지 최정예 내 지인만 안다 해서 주변에 잘 알리지 않았죠.
생각해보면 진짜 극도로 화가 났던 경험은 저는 회사에서만 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도로 화가 난다는 게 명치가 확 뜨겁거나 진짜 여기가 막팽 하고 돌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지금은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말했던 그런 크리티컬한 고통들은 한 번도 느낀 적 없고요.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으면서 아 이거는 운이다. 이렇게 잘 맞는 일을 내가 발견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정말 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일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운도 따라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를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